네, KBC 광주 방송은 설 연휴를 맞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정치 관련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선출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 여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해 지역 정치권의 뒤흔들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광전남 정치 지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우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도가 예전보다는 크게 떨어졌지만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호남에서는 여전히 70% 안팎으로 높은 편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에 맞서야 하는 민주평화당의 지역 국회의원 9명과 바른미래당 4명, 무소속 2명의 의원들이 어떤 선택과 활로를 모색할지가 관심거리입니다. 먼저 이달 27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선거가 미칠 영향력입니다. 오세훈이냐, 황교안이냐, 홍준표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연쇄적으로 평화당에도 파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당까지는 구성이 되기 어려울 것이고 그 새누리당계 의원들 몇몇이 바른미래당을 탈당을 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또 다른 관심은 여야가 협상 중인 선거제도 변화입니다. 워낙 입장차가 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광주전남 의원들의 정치적 결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이 안 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정계개편이 급물살을 일으킬 가능성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하반기 국정 지지도도 큰 변수입니다. 경제 문제와 여러 정치적 논란 등으로 지지도가 더 낮아진다면 여당인 민주당 내 위기감이 커지며 보수에 맞서기 위한 진보 세력의 흡수와 연대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개혁과 혁신의 동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봐서는 제3당과 제4당과의 큰 규모의 그 협상을 통한 정계 개편이 이루어져서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누가 선출될 것이냐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현 여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 등이 올해 지역 정치권을 뒤흔들 변수로 꼽힙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